이제 기본기를 만들고 난 뒤에 저희가 스윙을 시작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스윙을 시작하는 백스윙이죠. 자, 백스윙을 제가 한번 공을 쳐볼게요. 한번 봐주세요. 네. 엄청 큰데요? 어때요? 그쪽으로 너무 체가 넘어갔어요. 네. 이 백스윙을 했을 때 팔의 위치인데요. 백스윙을 했을 때 몸이 돌아서 멈추면 팔도 같이 멈춰야 해요. 몸이 가서 멈추면 팔도 같이 탁 멈추는. 그런데 지금 쇼다인을 치는데 내가 멀리 쳐야겠다, 세게 쳐야겠다 하면 몸이 돌았다가도 팔은 넘어갔다가 와요. 또 넘어갔다 오면 그에 대한 보상 동작이 생기겠죠. 그래서 백스윙을 하실 때는 스윙을 좀 크게 하셨던 분들은 하프 스윙을 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백스윙이 좀 많이 넘어가는 타입이에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래서 저도 항상 백을 좀 작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저도 백스윙을 짧게 한다고 하프 스윙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공을 쳐도 원심력 때문에 이렇게 더 올라가주게 돼 있어요. 절대로 몸이 멈춰서 팔이 탁 멈춘다고 같이 여기서 딱 멈추지 않고요. 여기보다 원심력 때문에 조금 더 가주게 되니까요. 제가 작은 스윙 여기서 딱 멈춘다고 생각하고 한번 쳐볼게요. 그래도 아까 멈춘다는 그 위치보다는 더 가네요. 얼만큼 더 올라갔나요? 지금 한 여기쯤 올라갔나요? 그거보다는 네, 조금 조금 더더 갔던 것 네. 같아요. 조금 더 갔어요? 네. 제 지금 생각에는 여기 있었습니다. 스윙이. 네, 그만큼 스윙을 짧게 하고 타이트하게 한다는 건 어려운데 하프 스윙을 한다고 가슴 높이 정도까지 손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한 여기쯤 귀 높이 정도까지 가니까요. 내가 풀 스윙을 해야겠다 하면 이만큼 넘어갔다고 오게 돼요. 그래서 백스윙 하실 때는 특히 쇼다연 치실 때는 몸이 돌아서 멈추면 팔도 같이 딱 멈춰 주세요. 여기서 딱 같이 멈추는 동작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여기서 가서 탁 멈추는 느낌으로요.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세게 쳐야겠다 혹은 힘을 가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넘어갔다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돌고 팔이 멈추고.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 샷. 정말 저는 짧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보기 그래도 좋은데요. 네, 딱 네. 이만큼 갈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이 많이 넘어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몸이 돌면 내 팔이 탁 멈춰야겠다. 좀 불편하시면 빈 스윙을 통해서 좀 타이밍을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하프 스윙 정도면 가슴 높이 정도죠. 여기서 멈춘다고 생각하시고 몸 돌아서 탁 정확하게 몸 돌아서 탁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좀 힘을 모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스윙을 하고 난 뒤에 팔로우 스루가 가게 되면 보편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팔로우 스루는요. 이렇게 손팔을 써서 팔로우 스루를 보내게 돼요. 토우가 멀리 가는 팔로우 스루를 저희가 하게 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편적인 기본적인 팔로우 스루는 손팔을 많이 사용을 해서 토우가 멀리 가는 팔로우 스루를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팔로우 스루를 많이 하죠. 쇼다이어는 정확하게 치는 클럽이고 방향성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페이스를요, 계속 유지를 해요. 이렇게요. 유지를 해서 넘어가 주는 거예요. 몸으로 릴리스를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손팔을 쓰지 않고요. 그대로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니쉬도 풀 피니쉬가 안 나오고 조금 컨트롤 샷 하는 정도로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몸으로 릴리스를 해주는 느낌.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그 피니쉬를 하면 내 오른쪽 어깨가 내몸 위로 올라가 있는 느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저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팔로우 스루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돌아가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헤드를 다 넘겨서 토우를 멀리 보내고 난 뒤에 따라 올라가서 몸 위로 피니쉬가 올라오지만 제 지금 페이스 한번 봐주세요. 토우가 바닥 쪽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몸으로 릴리스를 했을 때는 네. 페이스를 유지해서 몸으로 릴리스를 했을 때는
헤드 페이스가 타겟 뒤쪽으로 보고 있죠. 네. 타겟 반대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손을 많이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9번 아이언, 피칭 뭐 이런 식의 숏 아이언은요, 왼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클럽이에요. 그런데 내가 또 과하게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왼쪽으로 공이 미스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를 유지를 해주세요. 페이스를 계속 유지를 하는 상태로. 이게 굉장히 많이 색깔이 강한 선수가 저스틴 로즈 선수가 이 피니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페이스 각도를 유지를 해서 공을 이렇게 바로 보내는 느낌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풀스윙하고 몸으로 릴리스 했을 때하고 스윙 스피드마다 좀 차이가 나지만 5m에서 1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플루 하나 쳐보고 몸 릴리스로 해서 공을 하나 쳐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보내는 릴리스. 굿샷. 네, 이게 기본적으로 팔로우 스루를 보내서 한 샷이고요. 125m가 갔어요. 네. 네, 보편적으로 저는 한 5m에서 7m 정도가 거의 차이가 났었는데, 제가 몸으로 릴리스를 만들어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네. 백스윙 짧게 하고 몸으로 릴리스. 네. 이렇게 차이가 지금 한 5m, 7m 정도 나죠? 네. 네.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숏아이언 칠 때는 연습장에서 내 거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방금 보여드린 대로 내가 백스윙을 짧게 해놓고 다운스윙 갈 때 원래 내가 하던 이 릴리스가 아니고 여기서 내가 공이 맞을 때까지는 그대로 와요. 똑같이 오고 여기서부터 몸으로 릴리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돌린다는 느낌 없이 천천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와서 맞고 난 뒤에 여기서부터 몸으로 릴리스를 하는 거예요. 몸으로? 네. 네. 몸 릴리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보편적으로는 넘어오면서 돌아가죠, 클럽이. 확실히 손목의 움직임의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많아요. 그래서 손팔을 같이 사용을 해서 저희가 토우를 타겟으로 멀리 보내잖아요. 그런데 몸으로 릴리스를 하면 조금 더 앞으로 내 몸을 열어준다라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몸으로 릴리스를 하는 이유는 페이스 각도를 끝까지 유지를 해서 정확성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위치와 그리고 손위치, 공위치 공 하나 우측, 손위치 왼쪽 허벅지 안쪽, 그리고 체중 분배 60% 왼쪽, 백스윙 하실 때는 크게 팔이 넘어가지 않게 몸이 멈추면 팔도 딱 멈추게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다운스윙 갈 때는 손이 릴리스가 되지 않고 몸이 릴리스. 네. 몸이 릴리스가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연습을 먼저 해보시고 시행을 해보신다면 이 숏아이언을 칠 때 좀 더 쉽게 버디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